마이투게더의 연준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마이투게더 연주입니다. 그리고 규규 범규.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마이투게더 범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두 분 이제 놀토 함께 해주셨는데 놀토 분위기 어때요? 와보시니까 좀 프리하고 네 프리하고 경상도네요. 예, 예. 경상도 고향이 어딥니까? 외국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굉장히 정감 있고 좋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요? 예. 안 들어도 알 것 같지 않아? 대구 북구입니다. 대구. 대구요? 네. 대구 오면에 나 떠난 지 16년이 돼가지고 이제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어. 뭘 떠나요? 고향은 계속 같이 있는 거지. 거기 산 게 15년이고 서울이 16년이에요. 전 어디 사람이에요? 대구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대구 사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자, 연준 씨가 피오 바라기라면 우리 범규 씨는 각 그룹마다 꼭 한 명씩 있다는 키재질 멤버라고 역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범규 씨, 오늘 놀토 출연은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이 로망을 실현하게 되는 거다. 나의 로망이 있었다. 뭔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그 끼가 많아가지고 항상 학교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너는 꼭 예능 해야 된다. 막 아, 예능 쪽이었구나. 네, 그래서 예전부터 아 이런 인기 있는 예능 나와가지고 나도 열심히 까불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이 놀토를 한번 쭉 돌아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키 선배님이 좀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어야겠다. 그럼. 야, 붙을 줄 알아. 확실한 라인을 탄다, 확실한 라인. 라인 탈 줄 알아. 야망보소, 야망보소. 공유라는 생이거든요. 네네.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해줘야 돼요. 저 91년이니까 01년생한테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물려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다 같이 함께 놀고 이런 걸 꿈꿨대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나오는데도 문세윤 씨 보고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계속 앞에서 그치 악수하면서 나 그렇게 악수를 권하는 게 처음 봤어요. 뭐 하려고 했던 거야? 뭐 하려고 했던 거야? 한번 이렇게 잡아 안아보고 싶었어요. 뭐라도 좀 하려고 하다가 그냥 쓱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나 깜짝 당황해가지고 내가 당황을 해가지고 동그랗게 알아보자고.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뭐야? 너무 무서워. 나는 괜찮아. 난 내가 안 보여서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 눈만 쓰지 마. 내가 안 보여서 괜찮아. 눈만 쓰지 마. 나 써볼 거다. 어? 진짜? 태연너 이번에 앨범 나오는데 괜찮겠어? 그거 한번 쓰고 그거 쓰고 아까 노래 그 한 장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쉬운 거 많아가지고. 와 말도 안 돼. 야 너무 귀엽다. 너무 이뻐요. 아 귀엽네. 야 나 이번에 너 M카 이렇게 해라. 완전 느낌 있다. 자 갑니다. 이번 앨범. 3, 2, 1, 큐! We can! We can! 아니 근데 귀여워. 사람 타긴 귀여워. 사람 타네. 와. 사람 타긴 사람 타네. 귀엽다. 옷 색깔하고도. 여기 그냥 수경 같잖아. 저기 아니 범규 약간 이런 것도 꿈꿨던 거예요? 예능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해볼까? 오, 욕심내. 범규. 잘 가져왔잖아. 여기서 잘 가져왔어. 그럼 언제 보겠어 이런 거? 아니 범규가 예전부터 그 예능 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끝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대문 되지 그냥. 끊어졌어. 끊어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능의 신 신도엽 씨가 도와줍니다. 오늘 학부형 참관 수업이 오늘 이렇게 개구리 눈 만들기라 가지고 범규. 네. 범규. 네. 정말 정말 아우.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아유 정말. 범규 어때요? 신도엽 씨가 앞에서 도와주니까 어때요 범규? 막 두근두근 설레네요. 와. 와. 와 빨로. 다 와 예능이들 다 와. 요로 펜으로 펜으로. 펜으로 넣어. 자 오세요 오세요. 됐어 됐어 됐어. 잠시만요. 충분하지. 괴물한테 둘러싸인 왕자 같다. 눈쓰 살짝 쓰면 돼 얘는. 됐다 됐다. 자 오케이 오케이. 펭구랑 얘는 귀여워. 자 범규야 간다. 자 멋진 남자. 하나 둘 셋. 오. 귀엽잖아. 그냥 테리우스 같지. 멋있다. 약간 만화 주인공 같아. 실베스타 스텔로. 예, 눈이 처지는 실베스타. 네. 요요요요. 예, 눈이 처지는 실베스타 스텔로. 네. 오늘의 가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어머 어머 어머
제8대 명예전당의 주인공이 된 놀토 패밀리. 세븐틴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 세븐틴. 어떻게 그 세븐틴 음악은 좀 많이 듣고 좀 잘해요? 어때요? 무조건 좋아요? 네. 세븐틴 선배님도 좋아합니다. 범규는 어떻습니까? 범규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잘하죠. 무조건 잘하죠. 약간 키가 좀 시킨 것 같은데. 내가 잘 안 해보는 거 같은데 잘하죠라고. 아니 지금 키가 무조건 잘한다 그래. 하니까 어? 거기서 무조건까지 그렇지. 무조건 잘하죠. 2018년 2월에 발매한 스페셜 앨범의 타이틀곡. 밑에 밑에. 고맙다. 고맙다. 밑에. 위에 위에. 위로 위로.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입니다. 지금 난 너와 똑같은 무엇이 필요해.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알어 알어? 알어? 범규 알아요? 범규 씨 아는 것 같은데. 아예 하라고 하길래. 아예 하라고 하길래. 솔직하네 솔직하네. 아, 어차피 나중 가서 잘 모르는 건 아무도 신경 안 써. 지금 다 잡아버려. 오케이 오케이. 예. 하라고 하라고. 자 그렇다면 귀를 여시고 레디 액션.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 사실 알고 있어. 그녀에게 사랑은 한순간의 느낌일 뿐. 뭐라 해도 나에겐 삶의 에브리띵. 아마 그녀는 어린 내가 아직 안 넘어 예뻐 샤이네. 빨리 와쳐라 누가. 천천히 제목 먼저 시작. 눈안 너무 예뻐 샤이네. 천천입니다. 이런 거 야 이런 무대다 무대. 아 이런 노래 하고 싶다. 볼지어 이춤 뭐야? 이거부터 들어. 멋있다. 와, 진짜 왕자님 같았어요. 야, 멋있다. 야. 오. 아, 네. 야. 제가 아주 왜 이렇게 멋있냐? 이거 몇 주 동안 아주 뿌듯하네요. 아니,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너는? 이 안무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네, 시상식에서 이걸 커버를 했었어요. 아~ 네, 그것도 데뷔 초에 해가지고 네네. 조금 지금 헷갈려가지고. 야, 근데 나 몸이 기억하네. 네. 5년 만에 놀토를 찾아와서 혹시 네. 3년 만이에요. 당시 키에 대한 팬심을 네. 너무나 격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산키따 정신을 보여주겠습니다. 산키따 뭐야? 산키따. 그러니까 산소 같은 키형을 따라가겠다. 산소 같은 키형을 산소 같은 키형을 따라가겠다. 따라가겠다. 여기 노래로 멜로디도 살짝 넣을 수가 있나요? 멜로디로요? 예. 산소 같은 기형을 따라가겠다. 사실 이거는 혹시 뭐 노래로 가능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아 보여주세요. 이미 머리에 있었어 이 저게. 아니 산소 같은 그 노래 너무 좋잖아요 샤이니. 네. 거기 멜로디를 좀 이용해서 산소 같은 기는 따 역시 명불허전 일 좀 줄여.